안녕하세요, 울컴입니다. 코만도 파크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실버백사의 타이포리언 P 모델에 대해 간단한 플레이 영상 및 약 3개월 정도의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포리언 P 모델은 택티컬한 외형에 게이머에 대한 배려가 꽤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저우통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영상과 같이 식패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덕분에 개인이 원하는 스톡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타입 PDC 호복 방식이 채용되어 있어 균일한 호복 조절이 가능합니다. 탄창은 총 48발이 들어가며 몸체 내부 관에 20발이 미리 장전되어 있어야 발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영상과 같이 칩패드를 분리한 뒤 내부에 있는 공구를 이용하여 스프링 가이드 탈거시켜 간단하게 실린더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볼트 차징은 부드러운 편이며 방아쇠 압도 무난합니다. 현재 제 택포리온 P 모델의 상태는 대부분이 순정이며 지난 게임 사용 중 호복 고무가 찢어져 오직 호복 고무만 메이플리프 MR 한국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실 게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산에서 시작했으며 올라오는 적들을 막기로 했습니다. 적들이 우회하여 숲길로 이동해 저는 그에 맞춰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 숲쪽 길로 향하였습니다. 적을 한 명 잡았으니 적을 뒤를 치러 더 내려갑니다. 적이 멀리 도망가요. 적을 잡지 못했고 이후 게임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산에서 다가온 적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아, 감사! 아, 이겼어. 다음 게임은 옆에 있는 풀숲으로 들어가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풀이 너무 늘었어. 이후 적팀이 모두 전멸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올라온 적을 막기로 했습니다. 뭐야? 상대팀이 풀숲을 뚫고 근방을 포기하여 저는 적당한 장소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후방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시가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형태 더 가나?
사용 중 호보빔이 랜덤하게 먹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메이플리프 호보고무와 실버백 택보륨 P 모델 간의 호환성 이슈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버백 택보륨 P 모델에는 동사의 호보고무로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가전 지역에 남쪽으로 올라가 적들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팀, 나. 할로. 오, 깜짝이야. 와, 에이씨, 에이씨. 뒤로 돌아온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아, 홍보용. 다음 라운드는 점령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방어팀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와씨 나는 안되네. 팀 조력수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다른 곳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어? 뭐야? 왠지 올라왔어. 나 섀도우킹 하고 있는 엄마. 다 여기 온 거야? 다 정면으로? 다음 라운드는 시가지만 이용하여 선별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시가지 지역에 남쪽으로 올라가 다가온 적들을 저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에게 들켜 전사하였습니다. 택보륨 P 모델을 여러 게임에 사용하고 나서 후기는 일단 괜찮은 에어소프트 스나이퍼 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편의성과 성능이 뛰어난 편이며 게이머를 위한 스나이퍼 건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회사의 호복고무를 장착 시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동사 호복고무를 이용해야 제일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특징은 어느정도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